내 일은 안전! 감전 조심하세요. 감전 사고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물체에 몸이다 충격을 받아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평소 위험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닿는 순간 근육 수축, 호흡곤란처럼 몸에 큰 충격을 줍니다. 감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전사고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감전사고의 약 37%가 장마철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기가 있는 장소는 감전의 위험성이 최소 4배에서 10배로 매우 높은데요. 감전은 전기가 인체 내로 흘러들어와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기 때문에 노출이 많고 땀과 습기로 인해 인체 저항이 낮아지는 여름철엔 더욱 위험합니다. 또 우천의 영향으로 전기기기의 누전 우려가 높아져서 감전의 위험이 더욱 높아져요.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기기 만지면 안 된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젖은 손은 마른 손보다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몸이 젖은 상태일 때는 전기에 대한 인체 저항이 낮아져 위험한 건데요. 마른 손일 때 인체 저항은 250kΩ에서 300kΩ인 반면 젖은 손은 150kΩ 정도로 마른 손의 약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젖어 있는 경우 감전재의 위험성은 최고 10배로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전류가 위험하고 또 신체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1mA는 약간 느낄 정도지만 5mA만 돼도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200V의 30W 스탠드 등에서 흐르는 전류가 136mA인데요. 사람은 스탠드 등에 흐르는 전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mA의 전류에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mA의 전류가 1분 이상 흐르면 동공이 커지면서 호흡곤란과 근육마비 등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50mA 이상이면 심장을 멈춥니다. 작은 전류라도 방심해선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전사고 대체 왜 일어날까요? 주된 이유는 첫째, 충전부에 직접 닿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닿아 감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노후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누전 상태인 전기기기를 접촉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근접했을 때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섬락현상에 의해 감전되는 경우입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사항을 지켜야 해요. 먼저 물기 있는 곳에서 작업은 금물입니다. 물기 있는 손을 사용해서도 안 되죠. 방우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선을 띄어서 물기와 전선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공도구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기 전 피복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공도구를 반입하기 전에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월별 점검과 사용 전 점검도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이중절연 공도구를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가 포함된 릴선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접지 콘센트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잠깐! 접지라는 말 혹시 정확한 뜻을 아시나요? 접지는 전기 사용 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원리로 인체가 누설 전류로부터 감전되는 것을 보호합니다. 현장 용어로는 아스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누설되는 전류를 지표면으로 흡수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지선은 일반적으로 녹색 전선을 사용해서 쉽게 알아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신체 저항은 200에서 300kΩ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전류는 저항이 낮은 곳으로 쉽게 흐르는데 접지를 통해 저항이 거의 0kΩ에 가까운 대지로 흐르게 해서 감전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쉽게 말해 전기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일종의 하수구 같은 곳으로 빼내는 일을 접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지 콘센트와 접지 플러그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현장에서 손상된 전기 케이블을 발견하면 즉시 전기팀 또는 안전팀에 연락하는 거예요. 또 가설 분전함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는 절대 임의로 개방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노후되거나 관리 소홀로 손상된 전선에서 누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평소에 전기기기 사용을 잘 관리하고
통로 바닥에 전선을 방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잘해야겠죠?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는 이중 절연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작업 전 절연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전기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 주목! 전기를 이용한다면 더더욱 주의해서 작업해야겠죠? 먼저 절연 보호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연 보호구에는 활선 경보기, 절연 장갑, 절연화, 방염복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 이용 작업자의 안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전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분전함, 부스바 등 전기가 흐르고 있는 통전 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때 충전부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가 설치되어 노출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용하는 공도구는 피복에 손상이 없는지 매일 사용 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결선 작업을 할 때는 정전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정전 작업이란 전기가 흐르는 채로 작업을 실시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구간을 정전시켜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전원이 다시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토를 실행하는데요. 자물쇠로 시건 또는 표차를 부착해서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전원을 투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전원 차단의 역순으로 전원을 투입하면 됩니다. 셋째, 고압전류 근처에서 장비 작업을 하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고압선 가까이에서 작업하는 경우 섬락 현상에 의해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통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154kV 고압선로 하부에서 카고 크레인으로 자재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고압선 섬락 현상으로 인해 정전이 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압에 따른 이격거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이테크 현장의 경우 이격거리는 두 배를 적용하니 주의해 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다고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삐! 틀렸습니다. 만약 감전의 위험이 남아있다면 구하려다가 같이 다칠 수가 있어요. 우선 잠시 현장을 살펴보고 눈에 띄는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환자가 여전히 전원에 닿아 있는지 살펴보고 바닥이 젖어 있는 경우 절대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곳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전 차단기 박스를 열어서 전원을 내려 전류를 차단하세요. 하지만 고압선 가까이에 환자가 있다면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를 전원에서 떼어내야 하는데요. 만약 전기가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종이, 판지와 같은 부도체로 만들어진 도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환자에게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고무 막대나 나무 막대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을 이용해서 환자를 전원에서 떼어냅니다.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니까요. 꼭 주의해 주세요. 환자를 떼어낸 후에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의식이 있다면 계속 말을 걸어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후에 호흡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119를 부르세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19에 전화해서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세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감전사고임을 말해서 구급대원들이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감전사고의 원인과 위험성, 안전조치 등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요. 감전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전기기기는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땀이나 비로 물에 젖은 경우 반드시 마른 상태에서 조작하기. 둘째, 전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가설 전선은 바닥에서 띄우고 공도구 사용 전 점검 등 전기 사용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 또 확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전기기기나 공도구는 항상 점검 확인하고 현장에서 피복이 벗겨진 케이블을 발견하는 경우 등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기팀과 안전팀에 연락해 주시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감전사고는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현장이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보아요.